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지금 분당 러셀에서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은 모의고사 심층 분석에 대해서 총평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듣기 평가부터 제가 모든 문제에 실용문과 작문 독해 세 개를 빼고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놨는데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듣기 평가에 사라진 유형이 있습니다. 듣기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2페이지 보시면 돼요. 두 사람의 관계 찾는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로 바뀌었냐면 요지로 대체됐어요. 요지 문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입 파악 문제죠. 이번 문제에서 20번대의 정답률이 전부 다 전번에 6평 봤을 때보다 10%씩 내려갔어요. 대입 파악의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 중요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계산 유형이 어려웠어요. 계산 유형은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 안 하면 소거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12번 문제는 기존에 A, B, A, 띵동이었는데 A, B, A, B, A, 띵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길이가 좀 길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16번하고 17번에서 여러분 듣기평가 16번이 3점 문항으로 된거 처음인 거 아십니까? 16번이 3점 문항으로 됐다는 건데, 16번 문제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역시 주제 파트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밝힌 내용이 그대로 실현됐죠. 고난도 문제 유형에서 배점을 갖다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변별을 고르게 하겠다. 그 고르게 하겠다는 결과가 주제 요지 대입 파악에서 3점 문항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에서는 원래 41번, 42번 유형 자체가 42번이 3점짜리였거든요. 둘다 2점대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3점대로 되었는지 아십니까? 30번 어휘 문제 있죠. 이거 배점 3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글을 읽어나가는 능력, 맥락이 굉장히 중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지나 제목 찾는 것도요. 키워드나 전체적인 반복하는 메시지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되지만 문장 길이 자체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전부터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강조 구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20번 문제조차도요. 그래서 답을 찾을 때 읽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읽는 시간이 올라갔으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이 생겼겠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읽었을 거예요. 근데 보기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번에 부족한 친구들은 아마 다시 읽기에 많이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영역에서는 20번 같은 경우가 강조 구문이 등장했고요. 근데 이 강조 구문 등장한 거는 3년째 지금 일관된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의 함의추론 문제. 21번은 사실은 표현을 알고 있으면 쉽게 볼수 있는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졌냐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근데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다 하나같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읽어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플러스면 누구에게 마이너스인지. 이 주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답을 찾아주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첨가되었다. 그 다음에 22번, 23번, 24번 요거 같은 경우는 설명 방식을 잘 보시면 되는데 22번은 요지가 80% 정답률이 70%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소재예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이미그랜트, 그 다음에 뭐 이민한 사람, 이민 온 사람, 호스트는 뭐지?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라는 부분을 빠지면 어떤 내용인지 감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재가 일단 낯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어휘가 같은 어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휘끼리 연결해서 읽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23번 EBS 연계 지문입니다. 일관된 진술이고요. 설명 방식이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인 뭐 in consequence as a result 이런 것들 살려서 읽으시면 돼요. 24번이라고 하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주실까요? 24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하고 겹칩니다. 어떤 거랑 겹치냐면 항상 전후가 있죠.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이렇게 전후 내용이 나와 있으면 전행과 후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차이와 관련한 게 항상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3점 배점이죠. 그래서 오답에서 한 단어씩 바꾸는 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모의고사 만들 때 저는 어떻게 만드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정답지를 만들어놔요. 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바꾸냐면 단어 하나씩 바꿔요. 아니면 관계를 바꿔요. A에서 B인데 B에서 A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정보를 빼고 들어가지 않은 정보 추가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생뚱맞은 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답 이렇게 선지 만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지 구성이 다 정답 만들어 놓고 단어 하나씩만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속어법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속어법을 쓰지 않았으면 어려웠다. 그래서 대입파악은 속어법,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 재진술하는 파트, 설명 방식,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29번 어법이 각 총평마다 쉬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29번은 어법인데요. 2점짜리가 맞아요. 그래서 어법은 쉽게 내려는 추세로 가는 건 맞지만 여기 어법에서 시그널을 딱 줬는데 답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보기 5번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29번에서 확실한 시그널이 뭐냐면 작년 수능에 뭐 나왔냐 이게 나왔어요. People represent 그 다음에 themselves 제기대명사가 답이었거든요. 그 다음 올해 6모에 뭐가 나왔냐면 they expected 그 다음에 the 뭐 odds 그 wizard인가 그 다음에 to give them 그 다음에 what they don't have였어요. 몇 가지 단어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them이 themselves냐 제기대명사와 관련된 거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에요. 당연히 삼형식일 때는 제기대명사가 맞아요. 하지만 오형식일 때는 달라요. 누가 주느냐? 마법사가 줘요. 그들에게. 이 둘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them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제기대명사라고 하더라도 삼형식이냐 오형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번 문제도 그 대명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고로 만약에 이게 수능이고 그대로 연결된다면 대명사와 관련된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대명사 붙은 것들이 다 중요하죠. 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30번 어휘 문제 3점. 3점 문항이 어휘 문제로 나온 게 사실은 조금씩 어려워진 건 작년도 6모부터예요. 그래서 작년 6모도 같이 공부해 주시길 바래요. 작년 6모 30번 문제도 4번하고 5번에서 헷갈릴 수 있는 소재가 분명했어요. 그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아서 읽으셔야 했어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 보시면 31번은 4번하고 5번 중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답을 할까? 그래서 사유화할까 개별 맞춤인가? 이거 구분하는 게 필요했고요. 32번은 앞에 부정어가 있죠. not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not과 그렇지 않은 긍정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뭔 하는데 뭐는 안 하는지 역시 대조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33번도 옛날과 지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대조해서 문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번, 34번은 지문은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보기가 비유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한 걸음보다 남았다. 또는 한 걸음만 멀어져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걸 맥락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나 공간, 장소가 이동이 수월하지 않았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35번의 재택근무는 EBS 연계지문이고요. 코로나가 처음 나왔던 19년 수능의 41번, 42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 문제로 키워드인 텔레커뮤팅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들어가요. 다만 텔레커뮤팅을 방해했던 요소 뭐 아니면 긍정했던 요소 중에서 다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데 3번만 직원을 잘 뽑아야 된다라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소거하실 수 있습니다. 36번의 순서 문제가 정답률이 54%였고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진술 역접 결론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정보가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했고요.
저는 37번 순서가 오히려 쉬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조의 설명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but 뒤에 if를 가지고 배치할 수가 있었어요. 38번 문장 삽입 2점짜리인데요. 재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는 millisecond, 미시적 수준으로 연결이 되는 거, 그거 그리고 micro level이라고 하는 거, 그거로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의어로 보실 수 있어요. 39번의 문장 삽입은 네모 박스 안에 비교급이 들어가 있어요. 더 깊은 익숙함.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익숙함. 그리고 나서 더 깊은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정답은 10초 만에 나와요. 근데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서가 된다는 걸 못 잡으면 읽으셔야 돼요. 40번 요약 문제. A하고 B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EBS 연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 소설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정도에 보면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뼈대라는 것을 보고 아 증거가 부족했네. 살을 붙이네. 그래서 풍성하게 만드네. 이렇게 하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41번, 42번은 41번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 알겠는데 뭘 배웠는지는 기억하지만 어디에서 배웠는지는 기억을 못한다. EBS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맥락 정보, context inform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보기를 갖다가 1번부터 5번까지 소거를 안 하면 찾기가 어려워요. 42번은 오히려 주제를 찾으면 밑줄 어휘가 어색한 것은 5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BS 연계 지문은 주제, 빈칸, 장문, 흐름 이렇게 골고루 나왔다. 그 다음 EBS 해야 하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N제를 풀 게 없으면 N제 대신으로 풀 가능성이 있죠. 풀면 괜찮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구문들 있죠. 나는 구문을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걸 가지고 문풀에 내가 어떤 학습이나 적용을 하는 것으로서는 얘보다 좀 더 치밀하게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문을 그냥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는 연습하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EBS를 강의했던 저도 이건 나온 것 같은데지 이게 확실하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을 때는 첫 번째는 맥락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는 연결사 정보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재진술. 이거는 유의어로도 나올 수 있지만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 표현, 구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이 얘기하는 건 저 말과 연결된다. 그 다음에 비유의 표현, 무엇을 어떻게 비유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 3번의 소거하기는 그냥 안 된다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답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2점 문항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해요. 3점 문항이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답을 여러분 선지 소거하실 때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등급이 걸치는 정도가 왜 진동이 예상되냐면 대충 읽고 풀 수 있는 함의추론. 이때까지 풀어왔다면 함의추론이 어렵게 안 나왔으니까. 아니면 내가 요지나 또는 제목 같은 거. 앞, 뒤만 읽어서 판단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커버가 됐다면 이제는 커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의 매력도가, 오답의 매력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읽고 여기 읽어서 답 찾아야지 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또 보게 되기 때문에 진동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소재를 가지고 글을 읽지?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 그래서 이거구나. 문장을 다 읽고 나서 EBS 지문으로 만약에 읽는 연습을 한다면 한 줄 요약해 보세요. 한글로. 아, 무엇은 무엇이네. Y는 X네. X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으면 그 지문은 뭐로 나와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잖아요. 진화하면 돼요. 그래서 자책 너무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정밀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 자, 이제 오답률 한번 볼게요. 33번 문제 빈칸, 그 다음에 38번의 문삽, 34번 빈칸, 21번 함의추론, 그 다음에 37번에 나와 있는 순서 문제 이렇게 가장 높았고요. 여러분 오답의 분포도를 보세요. 거진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 고르게 분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되게 치밀하게 구성을 했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등급별로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틀리는 것들이 다르죠. 봐봐요. 3, 4등급 친구들 보통 다른 과목을 하느라 단어 많이 안 외워요. 그러니까 요지나 요약 파트 어렵죠. 시간 부족하니까 45번 틀려요. 그 다음에 듣기 평가랑 멀티 안 된다 그랬죠. 여실히 드러나죠. 그 다음에 2, 3등급 진동하는 친구들은 역시 일단은 어법은 안 했으니까 버리고 31번 빈칸, 40번의 요약 문제, 그 다음에 24번의 주제 파트, 32번의 빈칸 추론 골고루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 친구들 빈순삽이 가장 킬러인 줄 알았는데 웬걸 41번, 42번 빈순삽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41, 42까지 오는데 버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한 4문제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7, 36, 30번 같은 경우는 3점 문항, 3점 문항이에요. 그래서 3점 문항의 순서와 어휘, 그 다음에 36번의 순서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그 파트. 그 다음에 이제 90점 이상인 친구들이 틀렸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미추론은 여전히 이렇게 오답5 안에 들어가 있어요. 29번이 처음으로 빠진 것 같아요. 어법이.